자, 우리 동네 체육관 본격적으로 당구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우리 그 안우평 감독님과 그 옆에 계시는 분 자기소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. 당구팀 그 몇 학년이시고? 저 이제 2학년. 2학년? 아니 근데 그 외모가 너무 뛰어나셔서 아이돌인 줄 알았어요. 우리 그 감독님 어떤 것부터 좀 배워보면 되겠습니다, 당구는? 당구는 일단은 기본적인 게 브릿지부터 시작을 합니다. 네. 브릿지를 큐를 어떻게 감싸고 또 그리고 내가 큐를 어떻게 잡느냐, 그립. 왼손 엄지를 바닥에 먼저 붙이셔야 돼요. 네. 이렇게 붙여서 엄지가 이렇게 밀어 나온다거나 부풀리면 안 되시고 최대한 뒤로 당겨서 붙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주시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부분은 띄었다 붙였다 하면서 큐가 왔다 갔다 여기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. 이렇게. 네네네. 그리고 이제 그립 파지법인데요. 중지와 약지 이 두 부분에 먼저 큐를 올려놓으셔요. 나머지 손가락들은 그냥 감싸만 치시. 아 그냥. 네네. 그러면 당구 큐의 무게가 중지와 약지에 굉장히 많이 느껴지게끔 네네. 이 부분에 충분한 비중을 주시고 네네. 나머지는 그냥 보조 역할만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일반인들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큐가 이탈하지 않으려고 네네네. 브릿지를 잡는 건데 굉장히 여기다 힘을 많이 쓰신 분들이 많아요. 아~ 그래서 최대한 힘을 빼시고 네네. 손가락에도 힘을 빼시고 그립은 큐의 무게를 충분히 느낄 수 있게끔 네네. 그리고 팔은 기역자 가방을 이렇게 들었다 생각하시면 아 가방을 들었다 네네. 가방을 이렇게 드는 경우는 네. 이제 그 껌념 씹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약간 이 친구들이 여기 나와가지고 아! 안 말라봐!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럼 백이겠죠, 백. 아, 백.